네, 안녕하세요. 호서대학교 홍보대사 김유리 고준영입니다. 오늘 저희가 소개할 학과는 바로 수문보석학과입니다. 빅데이터 경영공학부, 화장품 생명공학부, 항공서비스학과, 법경찰행정학과, 문화영상학부, 실내디자인학과, 한국어 문화학과인데요. 근데 이 학과들이 왜 수문보석학과로 선정된 건가요? 이 학과들은 각각 독특하면서 체계적인 커리큘럼이 되어 있고, 이 전공 출신 학생들이 졸업 후 진로, 흔히 말하는 아웃풋이 유난히 좋아서 수문보석학과로 소개되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할 전공은 빅데이터 경영공학부입니다. 이름부터 멋있는 이 전공은 통계학, 산업공학, 경영학, IT 관련 공부를 모두 아울러서 한다고 합니다. 이걸 전부 다 공부하는 건가요? 네, 여기다가 필수 조건도 갖추면 복수 전공의 길도 열려있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문화관광 빅데이터 분석대회, SAS 분석 챔피언십 등 수상 실적도 많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 출구조사, 제19대 대통령 선거 출구조사 등 우리나라에서 중요한 여론조사 활동이 빠짐없이 참석하고 있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화장품 생명공학부입니다. 요즘 화장품 산업의 패러다임에 기능성 화장품, 먹는 화장품이 도입되었다고 하는데요. 호서대학교의 화장품 생명공학부에는 여기에 발맞춘 커리큘럼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전공 같은 경우에는 공통 전공뿐만 아니라 화장품, 색조, 화학 등 심화 전공이 따로 설계되어 있어 더 전문성이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저희 학교 주변에 화장품 회사가 많지 않나요? 네, LG 생활건강에서 곧 준공 예정인 화장품 복합 산업단지 포함해서 화장품 관련 회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견학이나 실습 등을 더 왕성하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화장품 생명의 시읍 뮤. 하나, 둘, 셋. 소망. 하나, 둘, 셋. 수명. 하나, 둘, 셋. 소멸. 하나, 둘, 셋. 생명. 하나, 둘, 셋. 세명. 세명? 인생. 땡. 아, 맞아. 먹을 수 있지. 다음으로 사회과학대학에 속한 항공서비스학과입니다. 이 학과는 국제적 수준으로 항공서비스의 전문가가 되도록 양성한다고 하네요. 그럼 이 전공의 특징으로는 어떤 게 있나요? 호서대학교 항공서비스학과 같은 경우에는 기업 맞춤형도 하면서 고객에게도 맞출 수 있는 현장형 교육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실습도 많이 진행한다고 하네요. 진로로는 객실 승무원, 항공지상직 뿐만 아니라 호텔 분야, 광고회사 등 졸업 후 취업의 질이 높다고 합니다. 제가 소개할 학과는 법경찰행정학과입니다. 이 학과는 경찰, 법, 행정학 등 융복합적인 커리큘럼을 운영하여 학생들이 폭넓은 지식과 역량을 습득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럼 이 학과로 가면 졸업 후에 주로 경찰이 되는 건가요? 아, 꼭 그렇진 않습니다. 이 학과 안에 행정학 트랙이라고 있는데, 이 코스를 가면 행정전문가, 정보분석전문가로도 성장할 수 있다고 합니다. 공무원 시험을 위한 입문, 연습 과정도 있다고 하네요. 공무의 기업 리을. 하나, 둘, 셋. 공. 하나, 둘, 셋. 가명. 하나, 둘, 가미. 셋. 하나, 둘, 셋. 기미. 하나, 둘, 셋. 금물. 금물, 금물. 하나, 둘, 셋. 강물. 하나, 둘, 셋. 고물. 하나, 둘, 셋. 기물. 하나, 둘, 셋. 가마. 하나, 둘, 셋. 땡! 시계탄 잤어. 이번에는 문화영상학부입니다. 이 학부는 영상 미디어 트랙과 문화 콘텐츠 기획 트랙, 이 두 가지 트랙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죠? 네, 그래서 영화, 방송, 공연, 전시, 축제, 1인 미디어, 문화 콘텐츠 산업의 전반에 걸친 다양한 지식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영상학부 졸업생이 얼마 전 많은 사랑을 받으며 종영한 드라마 도깨비와 미스터 선샤인 촬영 감독으로도 참여했었다고 하네요. 아, 진짜요? 저도 그 드라마들 진짜 재밌게 봤는데, 다른 과들도 그렇지만 이과는 진짜 진로가 다양하겠네요. 자, 영상의 이응 시읒. 하나, 둘, 셋. 엉생. 땡! 엉생되나요? 엉생되나요? 다음으로는 실내 디자인학과입니다. 이 학과는 디자인학과이지만 실기 없이 지원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네, 실기 없이 학생부 100% 전형으로 지원이 가능하며, 중고등학생 시절 디자인을 전공하지 않았어도 학과의 교육 과정을 이수하면 디자인 전문가로 거듭날 수 있다고 합니다. 입시의 이응시읒. 하나, 둘, 셋. 입술. 하나, 둘, 셋. 부산. 하나, 둘, 셋. 안산. 하나, 둘, 셋. 영산. 하나, 둘, 영수. 땡! 누구예요? 영수는 누구예요? 안산이야. 네, 마지막으로 한국어 문화학과입니다. 이 학과는
한국어와 한국어 문화에 대한 전문 지식을 쌓고 외국어로서 한국어 교육 역량과 콘텐츠 제작 역량을 늘린다고 하네요. 제가 알기로는 이 학과가 매년 가을 학술 답사를 가고 해외 대학 교환 프로그램을 가면서 진로를 개척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졸업 후에는 교육, 한류산업, 콘텐츠 제작 전문가가 된다고 합니다. 네, 이제 모든 숨은 보석 학과 소개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같은 학과지만 이렇게 커리큘럼이 다양하면서 할 수 있는 게 많은지 몰랐어요. 아마 그래서 더 졸업 후에도 진로가 다채로운 것 같아요. 이 학과들을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 링크에 있는 학교 홈페이지에 학과 소개를 읽어주세요. 네, 다음 영상으로는 산업융합 캠퍼스 관련 학과들이 나온다고 하니 기대해주세요. 안녕. 안녕.